이번에 소개할 것은 투베이 구조 아파트인데요. 23년 정도 된 아파트고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수납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조금 편하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그전에는 막 정장 입고 좀 격을 차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피드백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부터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소개할 때도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현관으로 가볼까? 그럼 이제부터 현관 부분의 수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보다시피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사선형 중문을 만들었어. 알다시피 보통 중문을 구성할 때는 정면으로 들어오는 방식, 측면으로 들어오는 방식, 사선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 투베이 구조가 정면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정면에 보이는 걸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사선으로 배치를 하면서 딱 이렇게 문에서 들어왔을 때 화장실 문이 안 보이고 이렇게 좀 뷰하고 거실 벽이 보이게끔 디자인 했다라는 걸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선 그 중문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와 볼게.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상하부장을 좀 나누고 거기에 오픈장까지 넣었어. 보통 우리 우승건축에서 많이 하는 형태는 키 큰 장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납을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개념이 뭘까 생각했을 때 신발을 많이 넣는 것도 수납이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중간에 좀 비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은 사용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이번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이 닿는 부분까지는 신발을 넣을 건데 실제 그 윗공간까지 신발을 다 넣지는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좀 여유 있게 해서 신발하고도 또 다른 것들도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소비자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공간을 설계를 한 거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번에 오픈장을 중간에 넣었어. 근데 이 오픈장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꽤 이 좀 답답할 수 있는 현관의 공간을 조금은 개방감 있게 해준다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보면은 좀 넓게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DP도 할 수 있어. 진짜 화분도 넣을 수가 있고 가족들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 실제 뭐 자동차 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 꽤 좋은 것 같아. 꼭 신발 여기 하면 한 4켤레에서 5켤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수납으로 대체했다 라는 거는 나는 많이 추천해 주고 싶어. 그래서 이 오픈장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꼭 해라 라고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약간 여기서 또 신경을 좀 썼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기존의 현관보다 그래도 꽤 많이 확장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기준으로 거실 방향으로도 확장을 했고 거실 창 쪽에 있는 방향까지 해서 두 개의 방향을 전체 확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이 현관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전체적인 공간이 넓어졌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다니는 동선에 침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각도에 맞게끔 딱 맞춰서 사선으로 벤치를 기획을 했고 벤치 하부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걸로 공간을 만들어줬지. 그래서 항상 우승건축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는 기능적인 것과 디자인적인 거를 같이 신경 써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거실 쪽을 한번 같이 둘러볼 건데 거실 쪽에도 우리가 이번에 수납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다시피 이런 특별한 계획을 해서 한번 쭉 볼까? 보면은 소파 뒤쪽 공간을 좀 우리가 이번에 활용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소파까지 들어와서 공간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보여질 텐데 보면 상부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진짜 말해서 상부장으로 계획을 했고 소파가 들어가는 위쪽 공간으로는 월넛 계열의 필름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오픈장으로 계획을 했어.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DP도 할 수가 있고 책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그러면 이제 영상 보다 보면 그러면 소파가 들어간 이 밑부분은 사용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실제로는 사용을 뭐 편하게 못하겠지만 이 밑에 소파 뒤쪽 부분은 우리가 슬라이딩으로 기획을 해갖고 미닫이 형태로 열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또 저쪽 면도 이쪽에서 열 수 있게끔.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이 여닫이로 열린다고 하면은 문을 어떻게 열지 계획을 하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슬라이딩 형태로 되다 보니까 수납도 편하게 하고 물건도 편하게 꺼낼 수 있게끔 배치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대신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은 소파를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소파 공간 따로 수납 공간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계획하지 않고 소파와
그 수납을 동시에 다 가져갔다라는 면에서 그래도 꽤 인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통은 이제 거실 월플렉스라고 해서 거실에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도 하고 TV도 넣는데 그 부분 상대적으로 조금 헤비하다고 느껴서 이번에 제안했던 게 이제 소파 뒤쪽으로 수납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지. 자, 이어서 소파 바로 옆에 보면 있잖아? 아주 그래도 고즈넉한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이 있지.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당연히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원래 발코니였던 공간이야. 발코니였던 공간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 보다시피 이 기둥은 이제 철거하지 못하는 내력벽이었어. 근데 항상 알지, 우린 이 벽이 이렇게 철거를 못하는 경우는 이 벽을 활용해서 이렇게 장을 짜주는 걸. 이번에도 보다시피 이렇게 잘 장을 짜줬어. 그래서 하부는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역시나 하부는 수납 공간을 했고 상부는 이렇게 서랍 형태로 디자인을 했어.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쪽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식탁 공간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맞는 뭐 오븐이나 예를 들어 미니 오븐이나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고, 만약 여기서 이제 보통 가족끼리 모여서 책도 많이 보고 만약에 뭐 노트북도 하고 업무도 본다고 하면 이쪽은 책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공간의 용도는 실제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기획을 했어.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실은 이런 아늑한 식탁이 좀 보여지는 것도 괜찮은 연출인 것 같아. 실제로는 이런 공간을 많이 연출했지만 이렇게 식탁까지 넣어본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번에 특히나 이 공간이 좀 많이 이뻐 보여서 좀 이 공간을 왔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보다시피 여기 층수가 한 12층 정도 되는 곳이라 앞쪽에 크게 막히는 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뷰가 되게 좋아. 오늘도 보면 이제 하늘도 굉장히 맑은 걸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돌아서 이쪽 공간은 이제 발코니를 통해 나가는 공간인데 가장 일반적인 터닝 도어로 기획을 했어. 보통은 이제 터닝 도어 앞쪽에 도어를 막아주는 것들도 디자인을 많이 하지만 이쪽 앞쪽에 이렇게 철거 못하는 벽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가려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무언가 막을 필요 없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여기는 이제 터닝 도어에 유리만 모르유리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거실에 좀 거실 소개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쪽 면은 최대한 우리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뒤쪽 부분에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책장이랑 소파를 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앞쪽 공간 상당히 여유 있게 공간이 배치가 돼서 보다시피 이제 나중에 이쪽에 TV 브라켓을 고정을 하고 앞쪽에 딱 TV만 정말 얇게 나오게 디자인을 할 거야. 알다시피 예전에는 TV를 매립을 했지만 요즘은 TV 자체도 굉장히 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 뒤쪽 공간에 이제 센터박스나 모뎀 같은 걸 다 넣을 수 있게끔 좀 여유 있게 공간하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공간을 약 한 13cm 정도로 벽을 좀 채워서 나오게 한 거야.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면 같이 연결되는 게 대부분 이렇게 하부에 간접 조명이 쭉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장점이 있어. 그리고 또 앞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무지주 선반을 기획을 하면은 또 간단한 이제 리모컨이나 이런 닌텐도 같은 게임기라던가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면은 딱 그걸로 끝. 더 이상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됐었지. 이런 간접 조명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바로 여기 상부 에어컨 박스를 만들게 되면 항상 이렇게 단차이가 발생하거든. 보통 이 단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길이가 한 3cm에서 15cm 정도가 내려오는데 보다시피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간접 조명 같은 거 넣어주면은 공간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다는 걸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거실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 이어서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